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벌써 올해 반나절이 흘러갔다는 사실, 이거 진짜예요? 뭐 했다고 시간이 이렇게 갔죠? 반년 조금 넘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재밌는 일들 많이 할 수 있었는데요. 유니온 블루와의 셔츠 콜라보부터 처음으로 도전해본 밀로와의 그래픽 반팬티 콜라보, 그리고 23만 구독자 달성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없으면 나 없지. 무럭무럭 잘 키워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스토커즈 일주일간 여름 방학 휴가 기간을 갔는데요. 재충전 조금 하고 프레쉬된 마음으로 FW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희 여름 방학이 뭐하냐고요? 우리 또 MT가 아, 이게 신기하다 그러더라고. 회사에서 직원 동료들끼리 여행 가는 게 좋아요? 네, 재밌습니다. 우리 팀원들 좋아해요. 좋아하지? 맞지? 저희는 워크숍에 가서 좀 더 돈독해진, 이미 돈독하지만 조금 더 돈독해진 스토커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저희 영상 안 올라온다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일주일 동안 참여하실 수 있는 스페셜 이벤트도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저희 스토커즈 배너 변경 시간입니다. 무려 3년 만에 바꾸는 배너인 것 같은데요. 그간 3년 동안 저희 배너 지켜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 카페 배너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알파벳으로 스토커즈를 표현해주시는 사진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스토커즈 중 마음에 드는 알파벳을 골라 몸으로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참여는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최종 선정되신 7분께는 FW 시즌 진행할 바자회에서 대기 없이 바로 입장 가능한 티켓을 드릴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채널 이벤트가 많잖아요. 무조건 원하시는 제품 하나 딱 집으시면 당첨은 그분 겁니다. 뭐 이런 혜택 아니어도 재미로도 도전해주실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스토커즈 일주일간의 여름방학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일주일 동안 푹 쉬고 재충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세요. 재밌어. 같이 놀자. 한번 해볼까? 저 3년 전 구독자님들이 훨씬 잘하시긴 했어요. 막 저보다. 여러분, 내가 바닥에서 하면 조금 더 잘할 것 같은데. S? 아닌가?